서울의 사대문 가운데 아직 복원되지 않은 곳, 서대문으로 알려진 도니문뿐입니다. 일제강점기 전차 운행을 이유로 허물어버렸는데 철거 120년을 맞는 2035년까지 복원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서울 도성의 동서남북에 세운 사대문. 현재 숭례문, 흥인지문, 숙정문은 현존해 있지만 서쪽문인 도니문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1422년 지금의 정동사거리 자리에 세워졌던 도니문은 1915년 일제강점기 때 전차 운행을 이유로 허물어졌습니다. 이곳은 옛 도니문이 있던 터인데요. 지금은 도로와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잊혀진 도니문을 서울시가 120년 만에 실물 복원을 추진합니다. 오는 2035년까지 도니문 터가 있던 지금의 왕복 8차선 세문안로 500m 구간을 지하차로로 바꾸고 그 위에 다시 짓겠다는 목표입니다. 과거에도 실물 복원이 추진됐다가 교통 불편과 예산 문제로 무산돼 디지털 증강 현실로만 복원됐지만 그마저도 지금은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정말 뜻깊고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편이 어마어마하게 막히고 지옥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서울시 측은 도니문터가 언덕이어서 지하차로를 뚫기 수월하고 공사기간 지하철 운행에도 지장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관광객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이곳이 사대문터 중에 하나였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일각에선 터조차 남지 않은 도니문을 제대로 복원할 수 있을지, 4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문화재청 측은 현존 문화재가 아니어서 관여할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시는 사진이 남아있고 기술도 발전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